페아트 해야 돼. 페아트가 뭐야? 페? 페 여기 페? 페? 페아트가 뭐야? 페아트가 뭐지? 페로 어떻게 하트를 더 달라고? 뭘 자꾸 더 달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아니 페에서 하트 꺼내 페아트. 아 예전에 태견이 형이 한 거? 아 어 난 또 뭐 뭐가 또 생긴 줄 알고. 아 수정님께서 2PM 오빠들 하트 장인이에요. 여섯 명 다 다른 하트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하. 그러면 요거는 사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좋지. 자, 어 오케이 세 개 지금 다른 거 나왔고요. 어 네, 다른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성 씨와 태견이 형. 찬성 해봐. 많지. 찬성 해봐. 아 보라 하트 날라왔고요. 그리고 아, 그러면 나는 준비한 게 있군요. 어 그럼요. 준비한 게 있군요. 간다. 뭐예요? 아 진짜. 왜요? 저형이 저형이 좀 꽂혀 있어요. 아 요게 아니, 자꾸 남의 가슴에서 가져가고 남의 가슴에서 꺼내. 하트 꺼내 가는데 남의 거 가져가. 아, 네. 왼쪽이 아니라 폐에서 꺼내. 아 그럼 이게 남의 소리 여기까지 들어가더라고. 나도 여기 들어갔어요. 왜 겨드랑이에서 꺼내? 그래 여기까지 가더라고. 아니 뭐 어디론가 들어가서 하트를 꺼 심장을 그렇죠. 찝찝하네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오케이. 잠깐 더 볼 수 있게 너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우리가 될 수 있게 꼭 해야만 돼. 와 이걸 지금 여기서 라이브로 듣게 됐습니다. 닉네임 네. 집 안 데려갈 거면 카페라도 데려가 님께서 태견 오빠 네. 왜 자꾸 폐에서 하트를 찾아 헤매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제 우영 오빠만 남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라고 무슨 말인지 태견 씨 어제 키스 더 라디오에서 네. 찬성 씨 폐에서 하트를 꺼내셨다고 네. 들었는데 바로 저 자리죠. 네. 어, 바로 저 자리에서 오늘 네. 우영 씨 폐에서 나오나요? 우영 씨만 안 한 것 같은데. 아 네. 아니 뭐 말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 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폐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어떻게 된 이게, 거죠? 좀 설명을 사실, 들어볼까 봐요. 예, 이게 사실상 이 손가락으로 하는 조그만 미니 하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 네. 미니 하트를. 이제 제가 보통 하면 이제 제 심장 왼쪽에 있으니까 아. 제가 오른손으로 꺼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습관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손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반대쪽이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찬성군이 네. 이제 폐에서 나온 하트라고 해서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네, 하트가 된 거죠. 이제 그 네. 팬분들께 애교를 부린다고 이제 옆 사람의 그 옆 멤버에 이렇게 네. 있으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자꾸 무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네. 네, 이렇게 막 빼서 이렇게 해요. 근데 아. 여기 재밌었는지 계속하다가 어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네. 하트를 보통 이제 왼쪽에 심장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여기서 오른쪽 폐에서 자꾸 끌어서 네, 폐밖에 없는데 여기서 네, 이렇게 네. 더 꺼내길래 네. 아, 그런 사연이 있었었네요. 네, 네. 어. 예. 하나도 재미없었죠. 네. 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아이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와, 정말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아이 좋습니다. 가자. It's alright. 난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It's alright. 난 아무도 모르게. 난 아무도 모르게, baby. 이제나 어떡하나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시간이 잠깐 우리 밤 어땠어 너를 잠깐 더 볼 수 있게 너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우리 우리가 될 수 있게 꼭 해야만 돼 That's right. 감사합니다. 2PM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해야 해와 너를 잠깐 더 볼 수 있게 너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감사합니다. 2PM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해야 해. 와, 진짜 정말 뜨거웠습니다. 힘만 빌려줄래요. 마음이 자꾸만 가요. 이제 나 어떡하나요. 너를 잠깐 더 볼 수 있게, 너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우리가 될 수 있게, 꼭 해야 해야만 돼. That's right.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해야 해. 와, 진짜 정말 차갑던 내 때는 착해야죠.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그래서 전 금성에 안착했어요. 착해서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연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원쌈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I will go shopping today. First I will buy. 웬 영어책? 이거 우리 딸이 쓴 건데. 초등 2학년이 이렇게 잘 썼어? 뮤엠 다니잖아. 7개월이면 70편 영어 에세이집 완성. 뮤엠 영어에서 시작하세요. 생각을 영어로 쓰는 힘. 뮤엠 영어. 안녕 꼬마 아가씨, 두찜 먹고 갈래요? 두찜 내가 찜. 찜닭 먹고 갈래요? 두찜 준이찜. 귀여워. 부드럽고 매콤한 맛 로제 찜닭. 준이 마음속에 찜 두찜. 점심 먹고 체했을 때 뭐 사러 가 사러 가. 자취생활 비상야근 뭐 준비해 준비해. 여행 갈 때 트렁크에 뭐 챙겨가 챙겨가. 체험 배탈 설사엔 뭐? 동성제약 정로환. 안녕하세요, 컬트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에는 2시 탈출 컬트쇼가 방송됩니다. 본방사수.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그 음악 중심 엔딩이요? 엔딩이었죠. 이건 진짜 긴급이네요. 정말 이건 긴급이었죠. 이건 진짜 멤버의 특보죠, 특보.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사실 엔딩 요정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저랑 니쿤이랑 이제 원래 엔딩을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사제 형수. 이제 얼굴에만 들어오니까 사실 장난을 치느라고 니쿤 씨 해명 방송. 해명 방송. 이거 좀 넓 풀샷으로 바꿔주세요. 그래, 푸샷, 아니, 푸샷 하면 돼. 푸샷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니쿤 씨랑 저랑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 니쿤 씨 얼굴을 갔다가, 이제 제 얼굴로 오니까, 제 얼굴을 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니쿤은 장난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트를 꺼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 때린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얼굴만 잡고 있는데, 사실 그때 그 리허설 아니지, 본방이 끝났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이게 넘어왔는데, 그럼 그래서 웃었죠. 근데 그게. 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웃었는데, 그게 이제 라이브로 나가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자. 오, 이거 너무 가. 뭘 아니 성우님 이게 지금 몇 세까지 이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잠깐만 아니, 누가 봐도 전체 관람가잖아요. 와 이게 뭐 어때서 준호의 하트를 보여주는 거잖아. 제 하트는 저 심장 안에 있죠. 일단 많이 놀라셨다면 심장 해서 꺼내줬어요? 아 왼쪽 가슴에 있죠. 아니 하트는 원래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준호 오늘 구멍 뻥뻥 뚫린 셔츠 예쁘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약간 그 있죠 식탁복.
그러면 나중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구멍이 더 커지나요? 예? 구멍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 이제 마지막 방송 막방에는 예, 그물을 입는다. 아, 그물. 막방 때는 옷을 안 입고 주신다고 준호가. 아. 네. 아니 한번 맡겨봐요. 여러분 뭐 방송 정지 원하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막방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죄송한데 저희 나 일단 정지 장모 트위터 못 들어. 2PM 스페셜쇼 오늘 저녁 집 앞 카페였습니다. 지금까지 2PM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 고마워요. 굿나잇.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 아니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쇼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호의 이제 옷소매 붉은 꽃등신. 아, 죄송해요. 어스메 붉은 끝돌 많이 사랑해주시고 태견이의 어서와 조이 어서와 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잘 자요. 최고 꽃등심 먹고 싶어요. 조이 어서와 나이 라이브 꽃등심 최고. 민준이 형 뮤지컬 도대체 다시 또 언제 봐요? 아이디어가 없냐 아이디어가 당신이 했잖아요.